그래. 호수에 그거 저. 나 이거 취미생활이에요. 취미생활. 이 모래 저 치매 캐스티발. 우리 동네에 취미로 키우신다는데 세상에 다 여기 한번 보세요. 아니, 지금은 작품만입니다. 다 작품이에요 보니까. 가을에 오시면 색깔이 예술이에요 예술. 가을에 오면. 가을에 아니 세상에 가정집에서 취미로 이렇게 키우세요. 이거 정말 야들 한번 해야 돼. 야하고 틀린 거예요. 어 세상에. 귀여워라. 얘는 꽃은 이름까지 다 적어가지고. 너무 이쁘잖아, 색깔이. 그냥 한두 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집에서. 이렇게 취미 활동을 하신다는데. 겨울에 이렇게 나가요. 보통 아니에요. 여름에 진짜 힘들어가지고 얘들 겨울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하수를 하고 차가운 거. 와, 대단하죠? 10월 초대만 이거 다 그들 거예요. 오히려 그들 거예요. 얘네들을 어떻게 다 돌봐요, 겨울에는? 겨울엔 이대로 놔둡니다. 그냥 이대로요? 네. 지금은 안 이뻐요. 지금은 찍을 것도 없어요. 지금도 이뻐요. 너무 이뻐요. 봄가루만 정말 이어서 세상에. 그러네. 아니. 꽃도 피웠네. 아이, 그건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얘가 있잖아. 얘 보면은 완전 세상에. 뭘도. 진짜 또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해놨어요. 세상에 여기 또 있어요. 네. 다육. 오, 정말 사랑스러워요. 세상에 깜짝 놀라겠어요. 가정집에서 어떻게 해? 얘네들이 겨울에도 그냥 잘 사나 봐요. 이대로 이렇게 둔다네요. 엄청나죠? 저는 다육이 이름은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모르지만 이렇게 많다는 사실. 오. 예쁘게 키웠죠? 대단하네. 야. 박신 가입시도 가을에 와서 찍으라 하네. 색깔이. 가을에도 오겠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여기 어떻게 해놨나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키우는데, 하우스 이렇게 해놨네요. 그늘 차광막까지 해서. 우와, 여기가 주택 가정집이에요. 이쁘다. 세상에 얼마나 사랑스럽게 키워놨는지 대단하십니다. 여기도 대문에 보면 대문에도 이렇게 예쁘게 걸어놨어요. 오, 이쁘죠? 세상에 대단하시다. 근데 대문에 이렇게 걸어놨는 것도 저도 처음 봤어요. 와, 작품 같아요, 작품. 오늘 멋진 다육 구경 잘하고 갑니다. 사모님, 오늘 구경 잘하고 가요. 세상에 멋지게 키워놨습니다. 네, 가을에 꼭 한번. 정말 가을에 오면 정말 한창. 가을에 한번 들릴게요. 수고하세요. 다음에 예약을 하고 와. 언니랑 오늘 또 상가를 한번 보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것도 가정집인데 세상에 이렇게 색깔을 또 예쁘게 칠해놓고 여긴 또 꽃을 키우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이렇게 쭉. 오,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 다들 마음이 아름답죠. 언니야, 얘 언니가 심어놓은 거 아니야? 그래. 얘 이름이 뭐지? 이거 좀 사서 해야 되겠다. 사람은 반려견을 키우고
아유, 아주 예쁘게 밥그릇을 이용해가지고. 어, 세상에. 어, 꽃밭도 가정에서도 참 이게 다 정성이죠, 그죠? 사랑과 정성이 없으면 이렇게 못 키울 것 같아요. 파도 있고 부추도 있고. 이거는 나물인데 먹을 것도 키우시면서. 어, 쨈매한 텃밭, 쨈매한. 그러니까. 아, 종류가 100종류 돼요? 화분 딱 200개, 200개 조금 넣는데, 같은 게 들어가. 우와, 화분 200개를 어떻게 다. 이거는 뭐 짜시는 거예요? 예, 저기, 저기, 깔끔한 거. 아, 깔끔하게 걸어 놓게? 오. 아, 서로가, 부부가, 진짜 마음이 아름다우셔서 이런 걸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우. 그렇지, 여기 같이 사시는 분들은 행복한 거 맞아요. 세상에. 어우, 아름다워라. 3년 차인데. 벌써 3년 차. 한 2년째 부터는 조금 하던데, 지금 계속. 2년보다는 조금 더 하는데. 아, 오늘 진짜 예쁜 꽃 잘 보고 갑니다. 수고하세요. 아, 방아. 아. 가자, 언니야. 수고하세요. 언니야, 여기도 다. 오, 진짜 이 정성과 사랑. 대단하다, 언니. 그쵸? 아, 여기도 있나? 아까 여기 물 주시더라고. 여기까지 나무집까지 와서 작은 같은 거. 어, 의자, 의자 만든 거 봐라, 아까 그 사장님. 그러니까. 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색칠해서. 어, 이쁘다, 언니야, 저, 이거. 어머, 우리도 주문 제작하자, 언니야, 이거. 이 사람이 성실해, 이거. 어. 폐자재 버리는 거예요. 폐자재를 주소 와가지고. 그래, 언니 두 손, 손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하늘 이쁘다, 언니야. 파랗게. 오, 이쁘다. 가을 되면 아, 이쁘다. 자, 언니 이제 언니 뒷모습을 보여주고 언니 앞으로 뒤로 돌아서 인사해주세요, 우리 유치님들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뻐요. 못 예뻐요. 예뻐요. 최소연님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너무 미안합니다. 이런 언니가, 언니가 더 예뻐요. 자, 유치님들, 맞죠? 하시고요. 푸른 하늘도 한번 쳐다보시고요. 사랑합니다.